어제 하루 코로나19 확진자는 30명 늘었습니다. 감소세로 접어들긴 했습니다만 오늘 한강공원의 모습은 다소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. 벚꽃길은 통제했지만 그 주변에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건데요. 황선영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. 벚꽃이 핀 거리를 사람들이 가득 메웠습니다. 거리 두기를 지키자는 현수막과 안내방송이 무색합니다. 안전거리 2m 이상 간격을 유지해주세요. 한강공원 앞 따릉이 대여소에는 이렇게 자전거가 한 대도 남아있지 않습니다.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벚꽃 축제를 취소했지만 나들이객을 막을 순 없었습니다. 바깥에 공기 좀 마셔보려고 맨날 집에만 있다가 답답해서 나왔습니다. 여의도 한강공원 주차장을 막고 인근 버스 정류장도 임시 폐쇄했지만 소용없습니다. 좀 날씨도 풀리고 그래가지고 그냥 애들이랑 놀 겸 왔어. 지금밖에 없을 것 같아가지고. 반포 한강공원도 가족과 연인으로 하루 종일 붐볐습니다. 잔디밭은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앉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. 지난달 마지막 주 11개 한강공원 이용객은 지난해 111만 9천 명에서 올해 143만 4천 명으로 약 28% 늘었습니다. 내일은 부활절을 맞아 예배를 보려는 교회가 많아 유동인구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. TV조선 황선영입니다.